교집합 모계성 어떤 여자를 여러분은 1순위로 손절쳐야 되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 오늘은 남자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뭐 여자들이 봐도 뭐 도움이 되겠지. 이런 여자 절대 만나지 마라. 이런 거 쳐보니까 검색이 엄청 많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여자들이 한 얘기야. 여자들이 이런 여자 만나지 마라라고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영상은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유튜브다 해서 내가 한 두세 개 가장 조회수 많은 걸 봤어요. 역시나 별로 내가 봤을 때는 존나 쓰잘데기 없더라. 그냥 여자가 좀 싫어하는 여자 를 쓴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여자 만나지 마라라고 남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여자가 싫어하는 여자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안 맞는 거지. 오케이? 가장 뭐 조회수가 막 160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존나 많이 본 거죠. 이 사람의 한 얘기 뭐냐? 여자야. 이분이 얘기한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되고 손절해야 된다가 뭐냐면 일단 참고. 1번 여자 부심이 심한 여자. 그래서 아 나 여자잖아. 이런 여자를 제끼래. 두 번째 남자의 등급을 자동차, 승용차 등급으로 나누는 여자를 제끼래. 그래서 자동차 남자의 차를 본다. 이거 제끼래. 세 번째 사치가 심한 여자 요걸 제끼래. 네 번째 사귈 때 명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여자를 제끼래. 제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나도 정답 아니고 이 사람도 정답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나도 미래는 모르는 거고 저도 결혼 10년 차 애기 둘 있는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아파트 같은 라인 사는 아저씨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요 정도로 참고를 해보라고. 근데 난 이게 더 도움 된다고 생각해. 여자가 생각하는 이런 여자 만나지 마라. 여자들이 이런 영상에서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 참고해야 될 영상이 뭐냐면 법무법인 대표 그 변호사 여자분이 나오셔서 이혼 전문인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신 이런 남자랑 살면 고생한다 영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봐. 남자들아 너네는 역으로 이런 남자를 만나면 고생한다더라. 그 영상을 봐보라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첫 번째 돈 안 주는 남자 요거를 제끼고 2번 거짓말하는 남자를 제끼고 3번 사랑이 지나친 남자 막 집착하는 남자 제끼래. 그러니까 요 시각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남자 여자 통틀어서 교집합 뭐겠어. 어떤 여자를 여러분은 1순위로 손절쳐야 되냐. 2번이에요. 거짓말하는 여자. 그러니까 요걸 1순위로 가야 돼. 근데 봐봐. 여자 부심이 심한 여자를 제끼래. 아니라니까. 여자가 나 여자인데 이거를 제끼라는 거야. 그럼 남자인데 내가 남자다 이걸 제끼라고. 아니지. 남자의 등급을 차로 나누는 여자를 제끼래. 야, 솔직히 너 생각해봐. 내가 막 걸어다녀 차가 없어. 그거랑 내가 막 페라리 타고 다녀 나 다르게 볼 거 아니야. 같은 남자들끼리 솔직히 인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서 여자는 남자 볼 때 차를 보면은 제끼라. 아니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필요한 조언은 뭐야. 1번 거짓말하는 여자를 제껴야지. 남자의 등급을 차로 판다 해도 좋아. 명품을 사달라고 사줘 그냥. 근데 얘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간단한 건데. 그래서 제가 추렸어. 이 개쓰레기 같은 영상이 너무 많은데 난 뭐 어차피 내 채널 뭐 이렇게 막 160만 명이 볼 건 아니니까 그냥 너네들만 도움을 받아라. 1번 뭐냐? 교집합 뽑아봤어. 1번 거짓말하는 여자 제껴야 돼. 두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가 있어. 감정이 업앤다운을 잘 봐. 너가 이 여자를 만나면서 한 1년 정도 보란 말이야. 보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지 감정의 진폭이 마이너스 10부터 위에 10까지인지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인지 요거를 너가 딱 감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두 어느 정도 이성 경험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진폭이 얘가 큰 건지 이게 진도 몇 짜리인지 알 거 아니야. 보세요. 결혼은 초장기죠. 물론 단타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장기로 간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 내가 피곤하고 일이 커지는 제껴야 되는 우선순위는 말씀드린 거. 1번 거짓말, 2번 감정기복이 심한 거. 금메달적, 은메달적 요소를 잘 봐야 돼요. 우승 어디가 하냐, 준우승 어디가 하냐 요 정도를 봐야지. 지금 16강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남자의 등급을 차로 판단해서 뭐 제껴라 아니죠. 1번 거짓말, 2번 감정기복이고 세 번째 뭐냐, 얘가 주변에 남사친 많아. 요거 좀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왜 3순위로 넣냐면 진짜 얘가 뭐 성격이 뭐 좋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잘 보란 말이야. 얘가 남자를 좋아하는 에이스가 있어. 남자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죠?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선관. 요거에 따라 달린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자가 좀 타고났거나 사람의 마음을 한 몇 분 대화하면 아 얘 뭐 결핍이 뭐고 얘는 뭐 좀 이런 걸 좋아하고 이거를 몇 분만 알 수 없겠지만 좀 몇 번 만나면 안다. 요 정도 EQ가 되는 남자들은 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남자를 좋아해서 남사친이 많은 경우는 존나 위험한
궁금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남사친이 많아. 근데 그 이걸 떠나서 네 번째 내가 봤을 때 뭐냐면 주변 정리가 더러운 애들이 있어. 남자보다 좀 깔끔한 편의 남자들보다 주변 정리를 존나 못해. 더러워. 이런 애들 제끼면 되니까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뭐냐면 얘가 막 이쁘고 매력적이겠지. 근데 잘 봐봐.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들 대부분 에헤헤 말해서 어디 한번 언제 한번 뭐 밥이라도 뭐 커피 뭐 아바타 볼까요 이런다고. 매력적이니까. 근데 얘를 잘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감정기복이 심하고 주변에 남자가 좀 많은데 사소한 거짓말이 좀 있는 애야.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졸라 리스키하다는 거지. 근데 요런 애들 또 잘 보면 뭐냐, 술 먹고 막 소리 질러. 술 먹고 막 으아 막 소리 질러. 그런 소리 지르면서 막 주변 또 막 집 정리 막 가보면 막 정리가 안 돼 있어. 요런 애들은 거의 높은 확률로 나를 믿으라고. 이 크로아티아 이 옷을 이 모드리치를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제껴라. 아 근데 너네들 대부분 어떡하냐, 저런 영상 보고 아 나를 자동차로 판단해요, 나를 ATM기로 보는 것 같아요 볼 수도 있지. 너네들은 뭐 여자 외모 뭐 다 안 보고 내면만 보니 아니잖아요. 요약 1번 거짓말, 2번 감정기복 업앤다운이 심하다, 3번 남사친이 많은데 이 중에서 엔드 조건으로 뭐냐, 여건이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남자를 좀 좋아해. 이런 경우에는 좀 나중에 리스키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정리 존나 더러움, 이런 애들 제끼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뻔뻔한 여자를 제끼래. 야 넌 이기적 아니냐, 너는 뻔뻔하지 않습니까? 주변 보세요. 아니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기적인 거 잘 컨트롤하면 될 거 아니야. 너무 개 이기적이지만 않으면은 그럼 너 나중에 결혼해서 너 애 낳는데 뭐 얘가 막 남한테 다 퍼주면 좋아요? 아니 적당히 이기적인 엄마가 좋잖아. 남한테 다 퍼주고 뭐 자선 사업 하는 부인 얻을 거야? 아니잖아. 잘 이 자원을 보존을 하고 이기적이게 하는 여자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게 개쓰레기 영상이 많은데 이거 왜냐? 이 자기들이 잘 모르고 그래. 그냥 인사이트 1도 없어. 그냥 가벼운 이게 얕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제가 깊다는 건 아닌데 내가 얘네들보다 깊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사귈 때 명품 사달라고 조르는 여자, 뭐 졸르면 막 맨날 아침마다 졸르면 문제가 있겠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맨날 졸르는 사람 어딨어. 그러니까 여자가 싫어하는 여자를 대놓고 이런 여자를 제끼라고 남자한테 얘기하는 건 안 맞는다는 거지. 결혼 상대로 이런 여자를 제끼라는 측면과 그냥 이런 여자는 좀 별로다 해서 만나면 안 된다 이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금메달, 은메달적, 동메달적 요소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내가 1번부터 4번 정해줬잖아. 월드컵 4강까지 정해줬잖아. 그러니까 요 위주로 보면 너네들은 큰 후회하지 않는다. 이거 유부남들 보면 안다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 채널을 보는 남자 이 미혼 좀 많거든. 그래서 3년 뒤 5년 뒤에 유부남이 되고 막 애들 낳았을 때 아 그때 박사영이 이런 말 했었는데, 여자 부심이 심해서 제끼고 뭐 자동차 봐서 제끼고 이러면 뭐 다 제껴서 독거노인 돼서 그냥 사망각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